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조정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린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도울 때, 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말이죠. 네, 이용섭 부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이 총파업 돌입 예고에 지금은 총파업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이 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따라서 지금은 총파업할 때가 아니고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문 대통령이 노동계에 적어도 1년은 지켜보며 기다려달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이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정규직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을 당장 관철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그런 세과시 성격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노동계에서도 상응하는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30일 민노총 파업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의혹 조작 사과. 국민의당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죠. 네,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해 폭로했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 관련 제보가 조작된 것이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5월 5일 문준용 씨의 파슨스 스쿨 동료라는 제보자의 음성 증언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준용 씨가 아버지의 지시로 고용정보원의 입사원사를 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파일을 한번 들어보시죠. 준용 씨와 함께 지난 2008년 9월부터 파슨스 디자인 스쿨 대학원을 다녔던 이 동료는 아빠가 하란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이 녹음 파일이 조작이 됐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당 당원 이모 씨가 이 자신의 친척과 짜고 해당 녹음 파일을 허위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은 이 철저한 배후 수사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이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거티브 선거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합류 타진.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정병국 의원이 자신의 책에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측근을 통해 바른정당 합류를 타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정 의원은 홍 지사도 이 신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한국당에 남았다며 이 친박을 몰아낼 테니 그 후에 당을 합치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홍 전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병국 의원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바른정당으로 오라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 중이니 말할 처지가 못 된다. 그러자 대표 경선에서 이 경쟁 중인 원유철 의원이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한국당에 현대판 파쇼가 탄생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지사는 원 의원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이제 사과를 했던 그 육성 녹음 파일이 저희가 잠시 잘못된 파일이 방송이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